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0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에서 제19회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해 구정질문과 답변 등의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문화! 나랑? 아! 아리랑! 천년의 소리 아리랑! 문화로 흐른다! 지난 1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의 MC 남희석의 진행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김금혁과 탈북민 유튜버 강은정 등이 출연했으며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특별 게스트로 깜짝 출연해 청중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 강의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북한의 실상과 북한 이탈주민 간 신구세대 차이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강서구는 남북분단 70여 년 세월로 인한 이질감 극복과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지역 세대별 맞춤형 통일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일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에서 제19회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려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행사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시 구의원 등의 내빈을 비롯해 장애인 시설과 단체 당사자 및 돌봄 종사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체조, 공 넘기기 등 다양한 어울림 활동들이 진행돼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행사장 한편에서는 장애인 네일아트, 우울증 검사 등의 부스도 운영해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장애인 스스로가 지원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회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오는 24일 4차 본회의로 폐회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모두 9명의 의원이 구두질문 10건, 서면질문 8건 등 총 18건의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 이어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20일과 21일에는 현장 방문을 비롯해 안건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강서구 기관장협의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원태 강서경찰서장 등 지역 내 8개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현안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서구 기관장협의회는 지역 내 기관들의 업무 현황 등을 상호 공유해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구성됐으며 모두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